뱀의 다리. 옛날 어느 마을에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. 어느 날 그 부잣집에 제사가 있어서 여러 사람들이 일을 도와주었죠. 제사가 끝나자 주인은 사람들에게 술을 한 통 주었어요. 그러자 그 중 한 사람이 술을 혼자 마시고 싶어 꾀를 내었어요. 여보게들, 우리들 중에 뱀을 가장 먼저 그리는 사람이 이 술을 먹기로 하세. 듣고 보니 괜찮은 생각인 듯 해서 모두들 찬성을 했어요. 그리고 그림 그리기가 시작되었죠. 잠시 후 한 사람이 종이를 들어보이며 말했어요. 여보게들, 내가 가장 먼저 뱀을 그렸네. 그러니 이 술은 내가 마시겠네. 그때 꾀를 낸 사람이 여러 사람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. 잠깐 멈추시오. 당신은 뱀밖에 못 그렸지만 나는 벌써 뱀의 다리까지 그렸어. 그 술은 내가 마셔야 되니 만지지 마시오. 그러나 모두 그의 그림을 보고 비웃었어요. 아니, 뱀의 생김새도 모르는 당신은 아예 맛을 볼 자격도 없는 사람이오. 뱀의 다리를 그린 사람은 후회했지만 소용이 없었답니다.